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관상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아우라라든지 어떤 분위기, 인품,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외적인 것에서 뿜어져오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이분은 딱 뵈면 그냥 예를 들어 네이버의 CEO로 지금 앉아 계셔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저는 네이버 CEO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형님도 카카오 위장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딱 앉아 계셔도 전혀 어색할 것 같지 않아요. 역시 그 업계에 많이 계시다 보면 그렇게 이미지가 그 업계에서 풍기는 그 네. 이미지가 있죠. 있는가 봐요, 진짜. 저는 어디 CEO로 앉아 있으면 어울릴 것 같습니까? 형님요? 네. 형님 CEO는 일단 안 맞아요. 안 맞아요? CEO 쪽은 안 맞고. 체어맨? 네. 프레지던트 뭐 가장 위로 가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부장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 딱 그 스타일이에요? 네, 부장님 이상은 조금 쉽지 않아요. 예, 네, 어울리는 뭐, 업종 없어요? 업종? 업종은 시멘트 뭐 이런 거? 시멘트 부장? 아, 그쪽은 아니신 것 같고 잘하죠. 예, 좋은 사람들 같은 데서 일하시면 딱 좋지 않을까. 속옷 회사. 회사에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형님 같은 목소리는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최고의 또 보이스를 갖고 계신데 아, 속옷 회사에 일하시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주 잘하실 것 같고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미래에셋증권의 어느 인터넷 회사 CEO로도 어울리시는 우리 김창곤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사님 저희가 몇 번 모셨었는데 희한하게 이분님하고만 네. 안 되셨죠? 아, 그러네요. 네, 저는 몇 번 뵀었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 인사이트 충분히 제가 또 많이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 오셨을 때 이제 네이버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었고 오늘도 역시 그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지금 들어가요, 마요? 들어가셔야죠. 아, 바로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매수 의견 냈다. 매수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스트롱 매수예요 아니면 그냥 매수예요? 저희 투자 의견이 매수로 돼 있습니다. 매수, 그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그다음에 중립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저희 매수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아, 매수, 그다음에 단기 매매? 예예예. 예, 예. 트레이딩 바이고요. 아. 네, 그다음에 보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립 보유. 아, 등급이 세 개다. 아니 밑에 또 있죠. 있어요? 네. 매도가 밑에도? 매도도 있고요. 실제로 내기도 해? 그럼요. 저희 최근에 냈었죠. 작년에 매도를? 냈었고. 네. 저희 하우스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약간 아까 말씀하신 거 좀 들어보는데 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라는 주식이 상장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계산해 보니까 한 360배가 올랐더라고요. 상장 후에 360배가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장 후에 네, 360배가 올랐지만은 중간중간은 주가가 30% 50% 빠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과연 그때 매도하는 게 맞느냐? 그런 거고요. 근데 사실 네이버와 부딪혀 가지고 이제 엠파스라든지 다음이라는 회사들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라졌잖아요. 예. 사실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게 맞겠고요. 어쨌든 중간중간에 조금 뭐 조정기라고 생각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강한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 근데 매도낸 그 이후에 막 전화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안 됐었고요. 저희 동료 애널리스트가 됐었습니다. 괜찮으시대요, 그분은? 그럼요. 예. 아, 그렇습니까? 아, 좀 큰 회사는 괜찮은 모양이네. 큰 회사들은 아, 그래서 예, 네, 큰 회사들은 그런 전화 괜찮은 모양입니다. 뭐070 돌리시고 이러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김창훈 이사님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인터넷 관련된 이야기를.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사실은 이제 실적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네이버 카카오 실적이 되게 인상적인 실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거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 실적. 예. 그러니까 실적이 뭐 정확한 숫자도 있지만은 대충 네. 뭐가 이슈가 될 것 같고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1분기 실적입니다. 거의 나왔나요? 아니 완전히 나왔나요? 아니 아직 3월도 끝나지가 않았죠. 아, 끝나지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은 나온 게 있고요. 네. 그래도 그거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적인 뭐 매출액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영업이익 말고 조금 그동안 없었던 조금 일회성 변수 새로운 또 영업에 쪽인 이슈들도 좀 있어서 그것도 네. 조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예. 그러면은 일단은 뭐 자료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 예, 예, 보여드린 네. 거고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요즘 어쨌든 네이버가 쿠팡 상장된 이후에 이제 네이버랑 쿠팡 상당히 이제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네이버, 상황이다. 쿠팡. 예, 네이버 쿠팡이 대결되고 있는데요. 요거 보고 계신 게 뭐냐면은 1월 달에 이제 네이버랑 쿠팡의 각각의 결제 금액의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거든요. 보시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한 2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뭐 되게 좋았죠. 1월 달 같은 경우에. 근데 네이버는 보시면은 65%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68%가 늘어났어요. 결제액이요? 예, 그러니까 IOI로 그러니까 시장 대비 3배 정도 성장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1위 기업과 2위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이제 한국의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이 되게 조금 이 두 회사들로 과점화되는 게 2021년도는 더 심화되는 게 일단은 1월 달 지표다. 예. 이게 가장 최근의 지표이긴 한데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당연히 뭐 숫자만 보시더라도 네이버는 1분기에 전자상거래 쪽 매출이 좋겠다라고 이제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자료를 보아드리면 이게 만약에 저 네이버 전자상거래 그 매출액이요. 네. 다른 회사에서 팔린 것도 네이버로 잡아서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 쿠팡에서 10만 원씩 팔았어요. 네. 10만 원짜리 하나 팔았는데 네네네네. 네이버 통해서 들어가면 네이버도 10만 원, 쿠팡도 1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웃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더블 카운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자체 스마트 스토어로 팔리는 부분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2020년 연간으로는 62% 정도였고요. 아,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2019년도로 52%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네. 보시면은 이제 약간 이게 보면은 유통업을 담당하신 애널리스트 시작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인터넷을 오래 본 애널리스트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는 네이버에서 뭐 이베이 코리아나 쿠팡이 빠진 적이 있어요. 빠진 적이 있지만 네이버의 실적은 줄진 않았어요. 거래액은.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나 쿠팡의 거래액은 오히려 줄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이버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된 걸 그냥 사는 거지 내가 그걸 쿠팡에서 사고 이베이 코리아에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디서 내가 상품을 찾아서 구매하는 경로가 중요한 거지 네. 그 인벤토리가 어디 거냐는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의 이제 스마트 스토어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네, 네, 네.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영사 날카로운데? 네? 무슨 일 있었어요? 주가가 또 오늘도 좀 빠졌거든요. 좀 네. 예민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상품 정보의 경로가 네. 미국 사람들은 아마존 통해서 구매를 하시고 계시고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네이버 구매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전체에서 그러면 네이버 밖에서 파는 그러니까 중복 계산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연간으로 62%. 아, 그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이 네이버 안에서만 사는 게 30몇 퍼센트 정도고 그러니까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올려놓은 물건으로 팔리는 게 62%고요. 쿠팡이나 이베이 코리아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끌고 와서 파는 게 나머지 40% 정도 됐던 거죠. 작년 그게 기준. 6대 4예요? 근데 재작년에는 그게 50이었기 때문에 10%포인트 올라간 거고요. 올해는 아마 거의 70%를 넘어갈 것 같고요. 네네. 뭐 점점점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자체화되는 거죠. 혹시 그 네이버에서 뭐 예를 들어 아이폰 12 이렇게 검색하면 네. 그냥 저 쿠팡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까? 아니면 쿠팡 같은 친구들은 일부러 쓱 뒤로 밀고 그게 좀 첨예한 이슈인데요. 아 첨예한 이슈 이게? 공정위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아 오늘 날 알겠는데 진짜. 일단은 지금은
쉽게 생각하시면 네. 광고비 내는 쪽이 맨 먼저 올라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쿠팡이 내더라도 예, 네, 보시면 네. 옆에 맨 위에 올라간 옆에 쪼개 조그만 증거로 숫자 조그만 글자로 광고라고 더 있죠. AD라고 돼 있죠. 그래요? 예.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자료 가지고도 조금 이제 네네네. 소개시켜드리면은 또 하나 지금 네이버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광고 쪽입니다. 광고가 되게 잘 팔리고 있는데 네이버에도 이제 그 지난번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이버의 그 모바일 검색창 밑에 네. 스마트 채널이라고 해서 이제 광고를 작년 5월부터 팔기를 또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자료 보시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정프로님이든 이프로님이든 네이버에 1분간 머물고 있으면 네. 네이버에 광고가 얼마를 발생하느냐인데 그게 2020년 4분기에 보시면 2.6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정프로님이나 이프로님이나 네이버에 1분 머물고 있으면은 거의 광고 매출이 2.6원 발생했다는 거고요. 내가 네. 1분 동안 거기 있으면요. 네, 뭐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광고 매출은 2.6원이 나는 건데요. 자, 재작년에 얼마였냐면 2.1이었어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작년 1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1.6이었습니다. 이게 단가를 인상하고요. 광고 판매 방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새로운 광고 인벤토리를 늘리면서 보시면 엄청 올라갔죠. 자, 똑같은 개념으로 자, 이번 1분기에 이 숫자가 유지가 되면 작년에는 1.6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저가 되게 낮죠. 그러면 네. 당연히 이것만 보시더라도 네이버는 되게 1분기 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매출 쪽에서는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 시간이 늘어나면 네. 이 금액이 줄어들진 않습니까?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네. 시간이 늘어나진 않아요. 이용 시간이 늘어나진 않아요. 줄지도 않지만 이용 네. 시간이 늘어나진 않고요. 네. 대신에 다양하게 광고를 판매하는 방식이라든지 광고를 지면을 늘리면서 네, 네. 네이버랑 카카오들은 광고 매출을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여쭤본 건 이게 막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게 네, 네. 전체 사람들의 이용 그러니까 들어오는 광고액은 뭐 예를 들면 그냥 심플하게 뭐 1,000원씩 똑같은데. 네. 전체 들어온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나 이런 게 바뀌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면서 이 금액이 혹시 2.6원 됐다고 2.7원 뭐 그건 계절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았다고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다 감안한 네. 단가 개념. 네, 그런 걸 감안한 단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좀 뭐 지금 카카오도 비슷한 개념인데 카카오도 네. 지금 가장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실적을 올리는 게 또 카카오 채팅창 메뉴에 있는 비즈보드라고요. 그건 거 제일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게 보시면 작년 12월 달에 하루에 10억씩 팔렸어요. 하루에 10억? 예, 네, 하루에 10억. 팔렸는데 이제 2020년 1, 2, 3월 달 보시면 1분기가 한 뭐 4억 2천, 뭐 4억 3천 이렇게 팔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10억이 줄지 않았으면 또 여기서만 또 늘어나는 게 130% 40% 또 늘어나겠죠. 근데 광고는 뭐 네이버도 그렇지만 카카오도 그렇지만은 사실 뭐 우리도 아시겠지만 원가가 없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수익성에도 되게 높은 기여를 할 것 같고요. 여기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의 이제 최근의 순 이용자 추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제 사람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 건데 네네네.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 피코마 같은 것도 일본에서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의 보시면 매출이 이제 이번 1분기에 한 300% 이상 늘어날 걸로 거래액이 늘어나고 피코마가 뭐죠? 피코마는 카카오 재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일본의 웹툰 서비스 이름이 피코마입니다. 와, 금액이 많이 드네요, 여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표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1분기에 상당히 네이버나 카카오로 공이 좋은 실적 지표들이 이미 1월, 2월 달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일본에서는 뭘로 저 마케팅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이제 라인이 기본 빵빵하게 있으니까. 네네. 하지만 카카오는 없던 거에서 막 새로 막 개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제일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일단 유료 이제 컨텐츠를 약간 좀 프로모션 차원에서 공짜로 좀 보여준다든지 이러면은 되게 좀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또 못 끊으니까 계속 그렇죠, 또 돈을 그렇죠. 내시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웹툰은 보니까 중독되더만요. 네 맞습니다. 네, 중독되더만요. 웹툰. 저희 자제분들이 네. 그렇게 게임에 빠져 계시다가 요즘 게임 끊었잖아요. 요즘에 웹툰 가셨어요? 웹툰 덕분에 게임을 끊더라고요. 그게 또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알 수 없지 않죠. 저는 악화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웹툰은 제가 이제 전에 그 성인 웹툰 네. 이런 걸 한번 제가 잠깐 봤었는데 정말
이 돈이 되는 거라 그런가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샘솟듯 쏟아나더라고요. 웹툰 안에서. 그러니까 웹툰 안에서도 소재며 제목이며 뭐 썸네일 같은 것들이 와 나는 야, 정말 창의적인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참 뭐 동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특징이고요. 누나들 워렌 버핏이 미국에 저항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네, 그런 미국이 겁니까? 이 그런 노선을 끝까지 잘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끝없이 혁신이 샘솟을 것이다. 아, 뭐 알바하는데 무조건 아니 뭐 그런 게 굉장히 좀 아이디어들이 난 창의적이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 그거 보려 들어갔었던 거죠. 성인 웹툰에는. 일단 저도 시장 조사라는 걸 해야 되니까. 네. 자, 하여튼 뭐 네이버 성인 산업에 카카오 관심이 많아. 예. 카카오의 일본 시장 성장이 지금 무서운 수준인 것 같다 말씀해주셨고요.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네네 그럼요. 이 네이버의 광고 그 노출 시간 대비 매출이 네. 보니까 사상 최고치인데 네. 물론 이제 인플레라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높겠습니다만 작년 4분기에 갑자기 늘어난 뭐 비결이랄까요? 뭔가 노하우가 생겼어요? 광고를 비싸게 팔아 예, 뭐 파는 노하우? 예, 그럼요. 그러니까 노하우보다는요 예. 그 광고 지면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출 개수를 광고의 노출 개수를 많이 늘렸고요. 한 페이지에 많이 박았다는 말도 뭐 되고. 롤링이라고 해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돌리는 횟수를 개수를 늘리는 것도 있고요. 아, 예. 그리고 판매 방식을 2020년도에 극적으로 바꿨는데요. 그 전까지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몇 시간 그러시면 얼마, 아니면 몇 번 노출이 얼마 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시다가 이제 성과형이라고 해서 뭐 클릭이 나오면 얼마, 물건이 팔리면 얼마. 근데 이렇게 받는 거는 다 그게 훨씬 더 광고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판매를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 두 회사는 사고 싶은 회사로 가고 있는 건데 아 그 본격적인 내용 전에 그 카카오가 5분의 1 그 했죠. 네네네네.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을 주총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언제부터 얘 5분의 1가격으로 네, 사는 거예요? 그 4월 12일에서 이제 14일까지 3일간 거래가 월화수가 정지가 되고요. 네. 15일부터 이제 5분의 1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희한하게 별거 아닌데 싸진 느낌이에요. 저렴해진 느낌? 5분의 1하면 내가 막 다가설 수 있는 느낌. 이런 게 좀 좋기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친구들을 뭐 네이버 카카오 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제 좀 들어가야 될지 그 아까 잠깐 그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은 요번에 1분기 실적은 요거는 어차피 일반적인 실적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좀 번외적인 이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하고 제톨리스가 3월 1일자로 합병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매각 그 평가 이익이 한 10조 이상 요구래 일회성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순이익이 10조 이상 찍힐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EPS가 뭐 회계상의 이익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이슈가 있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저희도 리포트 썼지만은 이제 그 비트코인의 최대 소유주라고. 카카오가 예, 카카오가 지금 그 업비트 가지고 있는 두나무에 한 22% 이상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2017년도 4분기 때 그때 또 비트코인 엄청 떴었잖아요. 음흠. 근데 그 분기에만 한 290억 정도 지분법 이익이 들어왔거든요. 카카오에게. 예. 근데 이번 1분기는 뭐 지금 뭐 코스피 거래액을 뭐 넘어섰다고 하니까 이제 가상화폐 쪽이 상당히 그거보다 그렇게 많이 샀어요 사람들이 네, 뭐 그거 이상의 엄청 큰 이제 또 지분법 이익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실적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업 외적인 이슈들도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코인 진짜 어마어마하게들 하시는구나. 업비트, 두나무, 카카오 이런 순서입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두나무는 카카오의 100% 자회사예요? 아니요, 23% 정도 갖고 있습니다. 23에 또 예. 22. 아니요, 그러니까. 카카오 전체 카카오 되게 여러 개 회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연결에 인식할 수 있는 지분율이 한 2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비트에 대해서. 예, 예, 예. 다섯 번 거래하면 한 번은 카카오가 가져간다는 뜻이.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 금리 올라가면서 빅테크들은 안 좋을 거다 이런 뭐 플랫폼 회사나 이런 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네.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도 설명 주신 것처럼 3월
1월, 2월 달까지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국내 주식이 네이버 카카오였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샀던 거는 뭐 금리 때문이 아니라 아, 네이버 카카오는 정말 밝은 장기적인 미래가 있다. 그래서 샀던 외국인,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만들면서 사실 외국인 사실은 다른 분들인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뭐 경제 관련주라든지 이제 조금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어쨌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치니까 자연스럽게 매도서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마음이 바뀐 건 아닌 것 같고요. 각각 다른 이유로 사시고 파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안 좋은 회사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예. 내년에도 더 실적 좋아지고 후년에도 실적 좋아질 건데 문제는 주가가 좋은 주가냐.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좀 덜 들어도 충분히 이해도 되고 추측도 되는데 주가가 좋은 주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제 정말 예, 정말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생뚱맞은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말인지 그건 이제 얼마 정도의 이제 투자 호라이즌을 가지고 이 기업을 보냐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당장 좀 뭐 최고가를 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니까 예. 파는 건지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이후에 네이버가 거의 360배가 올랐는데 자 앞으로 저는 이렇게 뭐 1년, 2년, 3년, 5년, 뭐 6개월, 뭐 5년, 10년 뒤를 보면은 이 지난 20년간의 네이버의 주가 상승이 우리 삶이 점점 이제 인터넷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의한 뭐 인터넷 산업화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더 심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희 자제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 요즘 코로나 통해서 이제 뭐 일하는 거든 교육까지도 다 인터넷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고자 그러니까 두 기업이 그런 흐름에서 경쟁력을 놓치는 게 보이면 저도 매도 의견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밀린다든지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온다든지 아까 뭐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한국 시장을 먹어간다든지 이런 네. 새로운 변수가 되면 뭐 매도 의견을 내고 맞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이 산업의 큰 조류에 두 회사가 가장 잘 편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앞으로 또 어느 시점에 두 회사 중에 하나가 또 승자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현재로 보면은 2021년이라는 해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회사가 다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수익화를 하고 있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해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히려 이제 조금 위로 베팅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저희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가가 얼마일지라도? 그렇죠. 그거는 그 제가 항상 그 이런 뭐 해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신입사원의 인터넷 게임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상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랑 카카오가 경쟁력을 잃은 상황이면은 그게 아무리 싸더라도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 상황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게 뭐 더 많은 주가가 얼마라더라도 예. 가지고 가시는 게 맞겠죠. 그럼 극단적으로 지금 주가가 네이버의 현재 주가가 지금의 10배라도 네. 바이다.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바이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지금 주가는 그럼 설명할 수 있는 주가보다는 더 아래라고 하기 때문에 매수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거고요. 내용이네요. 그럼 네. 어느 정도까지 오면 적정하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가면 아 요거는 좋은 회사지만 오버했어 주가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적정한 주가 수준이 있을 텐데 네.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게임 쪽은 수준보다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방향성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기울기도 있고 그러니까 성장 추세가 위로냐 아래냐도 있고요. 하나는 예. 성장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 200% 성장하다가 갑자기 20% 30% 성장하면 성장은 성장이지만은 그건 추세가 꺼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트렌드가 네. 꺾인다든지. 그게 왜냐하면 그 성장률이라는 게 3년 후 4년 후에 이익 수준일 테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수준을 보고 현재의 주가를 판단하고 반영하는 그렇죠. 걸 테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주식은 지금도 PR이 80배고요. 거래액 대비 3배가 거래되는 거는 시장에서는 어쨌든 시장이 그게 버블이 아니라면은 앞으로 지난 20년간 그랬던 것처럼 5년, 10년 뒤에는 그 PER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해서 수익성을 가져올 거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현재는 적자라 하더라도 뭐 흑자를 내면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 보시면 지난 20년 전에 네. 아마존의 주식을 그때 뭐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는 아마존을 살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샀냐 그런 수는 없던 주식이었고요. 네네. 앞으로 사람들은 인터넷 물건을 살 것 같아. 근데 아마존이 거기서 되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사실은 그런 게 더 필요했던 시점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물론 기업이나 산업의 성장 스테이지에 따라서 각각각 있겠지만은 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네. 지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이버 카카오는 산업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 기업들의 경쟁력도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 네이버랑 카카오는 올해 뭐를 제일 역점을 두고 좀 하는 것 같습니까? 이미 뭐 커머스라든지 이런 광고 같은 경우 이미 작년 못 빠져나와요. 웹툰이야 내가 보기에. 근데 그 작년에 어떻게 보면 제일 핫했던 스토리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네이버 카카오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뭐 해외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자 못 내느냐가 주가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는 사업을 이제 해외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애들 뭐 많잖아요. 근데 워낙 뭐 둘 다 많이들 하니까 네. 그렇다고. 뭐 카카오가 전 세계로 뭐 메신저 사업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이버가 전 세계 포털 사업을 할 건 아닐 테니까 네이버는 뭐 웹 카카오도 웹툰이었잖아요, 그죠? 아, 둘 다 웹툰이니까 진짜 그러면? 아 네이버는 지금 커머스 쪽에 좀 포커싱을 하고 커머스? 있고요. 커머스. 아 네이버는 커머스.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조금 이제 웹툰 플러스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약간 컨텐츠 쪽으로 예, VOD 쪽이랑 컨텐츠 쪽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리지널 컨텐츠 판매를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통해서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제페토가 그때 설명을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제페토 괜찮습니까? 지금도 저희 1월, 2월, 3월 달에 보면은 네. 아주 놀라운 정도의 다운로드 숫자랑 매출 성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누가 또 제페토 거품 아니냐고 그러셔갖고. 근데 제페토가 지금 주가에 반영된 게 어떻게 보면 심하게 하면 빵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이버에. 예, 네, 사실은 저희도 실적 전망에 넣고 있지도 않고요. 네. 왜냐하면 아직 초기라서 그런데 그만큼 이제 뭔가 숨겨져 있는 기대거리가 있으면 주가 네. 그만큼 뭐 굳이 그거를 이제 희망을 미리 꺾을 필요는 없으시겠죠. 주가가 얼마든지 간에. 올해 네이버는 어느 정도 이익 날 것으로 예상해요. 올해는? 올해요. 지금 1분기 분기에 지금 한 3천억 정도 수준을 내고 있는데요. 한 1조 2천억 정도. 뭐 있죠. 1조 한 4천억 5천억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럼 네이버가 이제 시가총액 한 60조 되니까. 네. 앞으로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성장 아닌 주식이 될 날도 올 것이고. 그럼요. 그럼 현재 주가 이상을 가려면 이익이 한 뭐 5조 10조씩은 나야 된다는 이제 그렇게도 텐데,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조금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성장하는 사업부 아까 말씀 뭐 제페토가 됐던 뭐 예. 커머스가 됐던 이런 것들이 일단 50을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토탈로 하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사업부가 있고 안 성장하는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데 예. 성장하는 사업부의 성장률이 50% 이상일 때는 되게 고성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밑으로 가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냐로. 그러니까 50% 네. 이상이면은 되게 어떤 비율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커머스 성장 사업부가 한 50 정도 한다는 거는 성장률이 예. 그 정도면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약간 진입기 아직까지 성장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20, 30대고 이러면은 고민을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는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하나 뜨면 네.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막 같이 이제 뜨잖아요. 네네네. 핸드폰도 그럴 거고 부품사들. 네. 네이버 뜨면 네이버 뜰 때 같이 뜰 애들은 없습니까? 아쉽게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모든 걸 파괴하지 다 이제 과점화된 기업이 되고 있어서 네. 뜨는 건 묘사하고 다 죽어요. 그렇구나. 그럼 네이버 뜬다고 그 밑에 뭐 잘 찾아서 뭘 할 뭐 이런 쪽은 이쪽은 아니군요 전혀. 일단 그냥 1등만 잘 찾을 것도 없지만 1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1등인 네이버 카카오가 네. 이제 어쨌든 특정 부분에서 아시아나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인터넷 기업이 될지 못 될지가 가장 저의 주된 관심사고요. 올해는 사실은 뭐 기존 사업도 있지만 거기에 좀 포커싱을 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1조 벌면 예를 들면 뭐 네이버가 어디 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진출해서 거기서 또 1조 벌고 그러면 시가총액은 얼마든지 상상에 의해서는 설명은 될 텐데 해외로 진출해서 네이버 쇼핑을 또 한다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이제 양옆으로의 병렬의 성장이라면 혹시 어떤 수익 모델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랑 상상입니다만. 네, 네이버랑 네. 상상이 아니라 네이버랑 카카오가 상당히 현실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 쪽이에요.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그다음에 VOD나 그다음에 약간 제페토와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아무래도 그쪽이 저희 경쟁력이 있고 거기는 아직까지 이제 초기 시장이기 그 때문에 훨씬 커질 것이다. 그렇죠. 거기 아무도 누군가가 이제 확고한 1위가 경쟁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포커싱을 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웹툰. 네네. 네이버 그 자율차 합니까?
지금 현대자동차랑 제휴를 하셔가지고 네. 현대자동차는 하드웨어 쪽을 하시고 이제 네이버 쪽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공시도 되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네. 혹시 리스크는 뭐 있어요 이 두 회사?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규제죠. 규제. 근데 규제라는 게 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 회사들이 점점 잘 되니까 네. 상당히 이제 도태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경쟁 사업들이 항상 또 과점 이슈를 독점 이슈를 제기하는 거고요. 최근에 틱톡이라든지 라인 같은 경우가 데이터 이슈를 보시면은 또 예. 이렇게 다른 나라의 플랫폼이 자기 나라에 침입하는 것을 이제 점점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으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류들은 항상 조금 뉴스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규제, 야, 규제가 규제. 제일 이제 문제라는 거군요.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 네? 궁극적으로는 한 회사만 남겠죠? 미래에 50년 후든 100년 후든 멀리 본다면 뭐하러 두 회사 다 해요? 네이버, 카카오 둘 중에요? 네. 쇼핑이건 웹툰이건 결국은 1등이 먹겠죠. 그건 둘이 같이 갈 것 같은데 네이버 카카오는. 약간 지금 결이 살짝씩 좀 바뀌고 있어요. 아무래도 금융 쪽을 좀 카카오가 앞서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커머스 쪽을 네이버가 좀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어가는 분위기 같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 같은 것도 카카오가 앞서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아직 뭐 컨텐츠 쪽은 좀 아직 안정해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 매 시장에서 다 싸우고 있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보다는 이제 그분들의 역량이 올해 내년도에는 해외에서 조금 매출이 얹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일본, 일본하고 아시아. 카카오는 해외 어디로 나갈 수 있을까요? 카카오는 일본 지금 좀 갔고. 일본을 나갔고요. 일단은 지금 오리지널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쪽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 웹툰 팔려고. 웹툰 플러스 이제 VOD 같은 걸로 이제 지금 뭐 대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 무슨 VOD가 있어요? 네이버 엔터테인먼트가 꽤 많은 영화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배우들을 다 안고 있어요. 카카오도 카카오. 예, 카카오가. 죄송합니다. 카카오가. 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은 네.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는 어떤 시너지라기보다는 정말 새롭게 개척하러 나가는 거 아닌가요? 동남아시아에 엔터테인먼트 사업하겠다고 하면 그건 종전에 카카오톡이 있는 카카오나 초록색 검색창으로 유명한 네이버가 무슨 더 시너지가 있거나 더 잘할 수 있을까? SM 엔터테인먼트가 가는 거랑 비교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여기 그 검색이라는 것도 보시면 검색이 또 보면 검색 자체가 그 검색 서비스를 돈 받고 팔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진출할 때 뭔가 교두보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거부감이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일단 VOD에다가 트래픽을 끼워보면 옆에다가 뭐 물건을 파는 걸 띄운다든지 광고를 띄운다든지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게 종합 포털화 플랫폼이죠. 초기 화면을 초록색 창으로 바꾸면 이 가수의 영상을 보여줄게. 어쩌 뭐 쭉 뭐 이제 방탄소년단 쭉 띄고 옆에다가 검색창 하나 아니면 옆에다가 이제 뭐 네이버 사세 뭐 이렇게 파는 물건 띄울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런 거고요. 결국은 인터넷 사업의 기본은 이용 시간을 확보하면. 그러면 수익 모델은 좀 후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네. 그 나라 가서 갑자기 인터넷 사업 하려면. 우리나라도 그래서 무슨 소프트웨어 깔면 초기 화면을 뭘로 바꾸려고 자꾸 노력하는 그런 포털 있죠. 네, 맞습니다. 동남아 가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뜻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 들어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혹은 뭐그 웹툰 같은 건 전 세계적으로 그 지위만 네.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크게 투자에 문제 될 건 없는 걸로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게 그리고 1분기 실적에서도 실적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영업 외적인 이슈들도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이런 걸로는 안 해요. 즉 카카오나 네이버가 엄청 열심히 해외 나가서 엔터테인먼트 사업한다고 하니까 아 얘네들은 성장성 죽었나? 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그건 정프로와 제가 나가서 해도 시도할 수 비슷하게 시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시면 한국에서 정말 가장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신 이제 엔지니어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네. 네이버 카카오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 네, 공대 일을 하시고 있고요. 네. R&D 투자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가 네. 어쨌든 소프트웨어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대표 선수인 거죠. 그분들이 이제 약간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뭐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상상할 있습니다. 수 있는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 비밀이라서 안 알려주시나? 그러니까 뭔가 아니,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뭔가 이런 돈벌이가 가능합니다. 사실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 좀 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좀 뭐 네. 말씀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AI라는 게 그 어쨌든 분석 툴이고 어쨌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겠지만 제일 필요한 건 데이터이잖아요. 네.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이버가 라인이나 제톨링스를 이제 일대 주주가 되면서 사실 그 회사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길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제 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게 또 떠벌리기 어려운 게 벌써 일본에서는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좀 걸기 시작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들어온다고요? 한국의 그러니까 일본 라인의 데이터가 네. 예. 한국에 저장돼 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일본에서 예, 그 얘기도 예, 들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났다고. 조금 이제 걸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중요한 게 데이터가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데이터가 아프리카에 있든 접근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쨌든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서 서비스나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꽤 네네.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뭘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AI랑 데이터를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데이터를 해서 뭘 쓸 수 있지 않,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네. 저는 가끔씩 네이버 검색창 쓰거든요. 네. 그럼 별걸 다 검색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 PC나 혹은 제가 로그인 하나 제가 뭐 관심 있는지 세상에서 네이버가 제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이거 사지 그래라고 보내줄 만한데. 그거 안 해요? 네이버 하지 그걸 않아요? 안 해요. 아 그게 안 하지?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요? 쿠팡에서 뭐 하나 보면 계속 나오더라고. 이제 나 욕망에 대해서 충족을 안 시켜줘. 아주 미약하지만 아까 말씀 네. 광고를 그런 식으로 일부를 작년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소위 쿠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예. 그거를 이제 조금씩 아주 일부만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 정도 해서 그다음에 사는 지역 정도 해서 조금 타겟팅을 시작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같은 회사는 정말 갖고 있는 게 많지만 그런 리소스를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굳이 그걸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 성장이 나오니까 내가 나의 성별과 사는 지역과 나이를 알려주지는 않았으나 거꾸로 그럼요. 내가 뭐 검색하는지 보면 얘 이런 애구나 그렇죠.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의 연령대는 오히려. 보통 뭐 이제 뭐 몇 살이더라 다 알죠. 저는 동네 누나 추천 엄청 오는데 동네 누나 추천이 엄청 와요. 됐어요. 넘어가요. 자, 여튼 네이버와 카카오 아마 우리 개인들이 투자한 꽤 많이 투자한 아마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작년 한 해도 굉장히 뜨거웠었고 근데 올해 이제 이걸 계속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새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좀 깊어지실 시점쯤에 네. 우리 이사님 모시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네이버 카카오 투자에 꼭 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창원 이사님은 애널리스트 하기 힘드시겠어요. 이 업종이라. 아니요. 정말 저는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요? 이 업종을 해서. 왜냐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물론, 성장하니까. 계속 성장하니까. 물론 뭐 말씀하시는 이제 이혜진 의장님이랑 저의 2002년도의 분은 비슷하지 않지 차이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2002년에? 그러니까 2002년도 이혜진 의장님의 부하고 그때 네. 저의 부가 차이가 요만큼이고 지금은 뭐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나죠. 화가 좀 많이 나세요? 뭐 화는 나진 않습니다.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아,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네이버나 카카오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쓰니까.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아는 거나 내가 아는 거나 별 차이 없다고 사람들이 아마 생각할 거예요. 아 그렇죠. 사실은 네.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리고 있고요. 뭐 그래서 영 못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잘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네이버 카카오 투자 관련된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미래에셋증권의 김창권 이사님이었습니다.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